도봉산 신선대 만경대 정말 멋있다. 수량은 적은데 폭포 아래쪽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쩍쩍쩍쩍. 역시 월계부 재밌어. 1보 2보 3보 위에 없는 거 4보 그다음 5보 여기가 여성봉이랍니다. 아, 대략 난관합니다. 용감사 사편산. 2.7km 앞에 있대 사편산. 여기까지 걸어왔고 오늘은 이곳에서 사편산 갔다가 고대동산 보고 마음봉역으로 간 다음에 보고 여성에서 보고 오봉 탐방지원센터로 복원합니다. 이쁘다. 귀여워. 원각 폭포입니다. 와, 조금 있으면 벌써 얼어붙었어, 양쪽에. 와, 저쪽은. 수량은 적은데, 폭포 아래쪽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뾰쩍뾰쩍뾰쩍. 물이 여리저리 흐른다. 온갖 폭포 윗부분이라 지나니까 또 예쁜 폭포가 나타났어요. 우와. 꽤 깊어, 여기가. 소가 꽤 깊어요. 물 엄청 맑다. 정상은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항상 그렇듯이 깔딱고개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사패산 왼쪽 0.25km. 우리는 사패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원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패산 가요. 사패산 정상에 왔습니다. 오늘 또 사람이 많습니다. 우와, 우와, 아, 시원해. 역시 이 맛이야. 저기 포대농선 넘어서 오봉 보이고 그 뒤쪽으로 삼각산 보입니다. 그래서 오봉 넘어서 가야지. 송춘암 역사가 너무 멀다. 너무 멀어? 갈 수 있겠어? 아, 저 정도야 뭐. 아, 내가 굴려줄게. 굴려줘? 아, 양주 모습. 야. 아, 영화 깎아줬어? 뭘 거 없나 싶어서 왔다. 어머, 부시러 소리 나니까 오나 봐. 사태산 보고 내려왔고 자원봉으로 갑니다. 3.1km.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오,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와. 야, 얘는 뭐 도 닦는 데 같다. 와. 응? 앞에 능선 다 보이네. 와. 우리가 가야 할. 어? 야, 얘 여름에 얘 들어오면 시원하겠지. 시원하니 그냥 뭐. 비 올 때여서 라면 먹으면 맛있지. 우와. 아, 이쁘다. 역시 북한산. 진면목을 보여주네. 왼쪽은 회룡탐방지원센터. 오른쪽은 송추주차장. 우리는 직진. 전봉 2.3km. 힘들면 한 번씩 뒤를 돌아다 봐야 돼. 아, 사패산. 불탄 나무들인가 봐. 나무들이 절규하는 것 같아. 포대 농선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5.57km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우와, 앞에 수락산. 아, 예쁘다. 그 뒤쪽에 불암산 보입니다. 우와, 그보다 장관인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포대 농선. 우와. 정말.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게 너무 이쁘다. 포대 능선 전망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도봉산 쪽으로 만장봉, 제일 높은 자음봉, 그 뒤쪽으로 사람들이 줄 서서 올라가는 신선대가 보입니다. 우와. 송추계곡정. 우리가 갔던 사패산. 사패산에서 자음봉 방향으로 쭉 올라오고 저쪽으로 포대능선 쉼터 해서 포대능선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역시 어이 계곡은 재밌어. 왜 안 움직여? 아, 염. 위에서 사진 찍나 보다.
야, Y계곡도 막 체중이 일어나네. 이게 마지막 구간인데. 이제 다 왔네. 와. 와, 저 만장봉 앞에 위에 사람 봐. 이리 가기 싫어. 왼쪽 잠봉 신선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봉 방향으로 갑니다. 저쪽 봐. 줄 서서 올라가네. 우와, 신선대 뒷모습이 다 보이네. 저쪽이 에덴 동산이라며? 그 오른쪽이 에덴 동산이야. 저기 사람 있는 것 같다. 이 계단 때문에 국소리가 나네. 오봉 갈림길에 왔습니다. 왼쪽은 우이암, 직진은 오봉. 1km 남았습니다. 어, 뭐야. 다 있네. 조심하. 어이? 조심하시래. 어이? 어, 이런 데가. 뭐, 암벽 또? 전문가시니까 뭐. 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 그래. 우와. 올라가세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와, 이런 데가 있었나? 와, 안녕하세요. 와, 여기 명당이네. 북한산 능선이 잘 보입니다.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삼각산. 아, 멋있다. 우리가 가야 할 오봉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발한 사페산. 오포대 능선 방향. 도봉산 신선대 만경대. 정말 멋있다. 그 뒤쪽으로 수락산까지 보입니다. 야, 내 역 그렇게 많이 와도 이렇게 경치 정도는 처음 보네. 다시 또 돌려? 한 바퀴 더 돌려줘? 아, 이거는 뭐 몇 번 돌려도 계속 돌리고 있어. 갈게. 5번 갈게. 오봉 전망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와, 백운대가 확 가까이 있네. 와, 5봉 보인다. 1봉, 2봉, 3봉, 위에 없는 거 4봉, 그 다음 5봉. 하, 욕심 많은 4봉. 결국은 누가 결혼했다는 거야? 아이고, 참. 아, 삼각산. 그 뒤로 비봉능산. 와. 그쪽 뛰어. 뛰어? 오늘 그쪽 목적지 아니야? 아, 그래? 네, 갈 수는 있지만 오늘은 안 가.
난 가려고 했는데. 아, 나 여성봉으로 가야지. 오봉을 봤으면. 도봉산 다시 한번 보고 여성봉으로 갑니다. 아깝다. 여성봉을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성봉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봉 전망대. 여기가 여성봉이랍니다. 아, 대략 난감합니다. 네. 아, 아따, 여기 뭐 까마귀들 이렇게 뭐. 우와. 배고 뭐, 아, 오봉이. 아. 잘 보이네. 아우, 안타까운 사봉. 아, 진짜. 삼각산. 진짜 멋있네. 오랜만에 북한산 등산 잘 마쳤습니다. 오봉 탐방 지원 센터까지 걸린 거리는 12.2km 6시간 45분 걸렸습니다. 단풍은 없지만 좋았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꽃이야?